이야. 뭐예요? 아이스크림이군요. 그죠? 그렇죠? 팥빙수? 거의 요 같은데요.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 수준으로 갖다 놨네요. 오늘도 가짜 아니야? 이거 너무 진짜 가짜. 이게 보통 가짜 아니네. 보통형으로 좀 흐르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되직하죠? 이게 뭐예요? 네, 그릭 이게 요거트. 이제 그릭 요거트예요. 말 그대로 그 그리스 제조 방식으로 만든 우유하고 네. 요구르트를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요구르트인데요. 네. 왜 장수 국가잖아요, 그리스가. 그리스 사람들은 다 집에서 저런 식으로 아주 가공하지 않은 원유하고 요구르트를 발효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과일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시리얼을 타가지고 밥 대신으로도 많이 드시고 각종 간식 대용으로도 많이 먹는다는 네. 말이 많죠. 네. 제가 젊은이를 좀 대변하자면 네. 요즘 젊은이들이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해요. 네. 저도 그릭 요거트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면서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2013년도에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공식 아침 메뉴로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서부터는 미국의 공립고등학교에 공식의 정식 음식으로 육류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메뉴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최근 슈퍼푸드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장점이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이게 많이 농축돼 있어요. 영양소도 한꺼번에 같이 농축이 돼 있어요. 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대략 한 두 배 이상 돼 있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어른들이나 성장기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우유만 마시면은 장이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큰아들. 그게 대표적으로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 유당을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르트로 바뀌면서 우유에 있는 좋은 영양분은 그대로 있지만은 유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유 마시고 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이런 그릭 요거트를 드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릭 요거트를 만